계란 하나만 있으면 계란프라이, 계란탕, 계란볶음밥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폭탄 계란찜은 계란 샌드위치 있죠. 진짜 간단하긴 한데 좀 분명히 있거든요. 두 가지 계란 요리만 해볼까 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유튜민 여러분, 수고하세요. 오늘의 관리는 우리 집에서 진짜 사랑받는 계란 요리입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은 오아시스에서 장을 봅니다. 어디선가 보고 오아시스 계란이 좋대 이 얘기를 하다 계란장은 저희 남편 담당이기는 해요. 계란 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딱딱한 빵은 절대 안 돼요. 계란이 부드러운 만큼 빵도 부드러워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빠바에서도 그때그때 바로 빵 만든 것들을 제가 사는 편인데 일단은 계란을 삶습니다. 아마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란 삶는 기계입니다. 편해요. 계란찜 먼저 하고 삶아지면은 샌드위치 할게요. 관리해드릴게요. 계란찜의 생명은 소금간이 아니라 육수라고 생각해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시든지 소부식 훨씬 더 맛있어져요. 약불에 80%를 익히다가 마지막에 불을 살짝 높이면서 뚜껑 덮어서 부풀어 오르면 끝! 이제 저는 계란 좀 깨겠습니다. 5개 정도는 해줘야 일본에서 왜 부드럽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처럼 망에다가 해서 해도 되는데 많이 안 치셔도 돼요. 원하시면 망에 걸러서 치시면 되고 그냥 포크로 치시면 되게 그나마 또 잘 돼요. 네, 원하시면 자 이제 끝! 뚝배기 준비! 뚝배기! 이렇게 된 거 말고 작은 거, 도톰한 거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돔 형태로 된 요런 뚜껑이 있으니까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 뚝배기랑 사이즈가 맞는 요런 볼을 위에 나중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봉긋하게 부풀어 오를 때 얘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요렇게 살아남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멸치 육수를 진하게 멸치를 넣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멸치 육수 분말을 넣을 거라서 끓으면 그때 넣을게요. 육수가 끓습니다. 저는 멸치 육수 익혔습니다. 이렇게 끓을 때 아주 약불 떨어뜨려 주세요. 찍히고 있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건 계속 약불에 익을 때까지 슬슬 저어주시면 됩니다. 80% 정도 익었을 때 뚜껑 덮어서 불려 올려줍니다. 심심하면 쪽파 같은 거 쪽파 조금 썰어볼까? 파란 부분에 썰어봅니다. 쪽파는 썰어두면 요리할 때 편하기는 해. 얼려놔도 얘는 텍스처가 크질 않아서 식감이 이상해지지도 않고 저 괜찮더라고요. 쪽파 다 썰어서 이제 냉동하려고요. 맛보면 딱 좋지. 자 이번에는 계란 샌드위치 까봅시다.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두 개가 텍스처가 다르잖아요. 노른자는 다 곱게 됐는데 흰자가 워낙에 잘게 안 되거나 그러면 극강의 부드러운 맛이 들라잖아요. 각각 최상으로 부드럽게 으깨줄 거예요.
1차로 망에다가 으깨서 내리시고 비전환근 운동도 해야 되고 하세요. 금방 합니다. 엄청 부드럽게 됐죠.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힘들어 힘들어. 금방 합니다. 자 노른자도 똑같이. 아유 아까 라 피 같은 흰자가 저기. 이런 거는 푸드 프로세서 가장 가는 걸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완벽하다. 엄청 부드럽죠? 이렇게 아주 파인하게 갈려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요, 연겨자, 후추, 소금, 설탕 다 넣는 분들도 있지만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마요 마요 마요네즈를 집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이런 거 할 때 아주 듬뿍 먹는 스타일이에요. 취향껏 마요. 보이세요? 이 부드러운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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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감자 메쉬 포테이토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빵에다가 머스타드 바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겨자를 넣어야지 맛있습니다. 머스타드가 주는 것과 연겨자가 주는 맛이 또 달라. 그리고 저는 통후추를 듬뿍 갈아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 통후추보다 훨씬 더 많이 갈아줘요. 이게 도대체 계란 맞아? 할 정도로 부드럽잖아요. 빵도 심각하게 부드럽고 안에 있는 얘는 더 부드럽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딱 그 맛이 나요. 그래 씹을 것도 없는 이 맛. 그리고 무조건 얘. 조금만 더 넣어볼까? 아니면 이 많은 게 더 좋던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빵에다 발라볼까? 빵은 애기 엉덩이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 사셔야 돼요. 유명한 거보다 그날 만든 빵이면 다 된다. 부드럽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샌드위치가 이거예요. 끝은 잘라낼 거니까 끝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집에서 먹는 이유는 재료 내가 아끼지 않고 좋은 거 넣고 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더. 오케이. 저. 아까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말랑말랑한 식빵은 꼬다리도 맛있어. 하지만 샌드위치는 용납하지. 정말 편의점처럼 썰고 이야 너무 뿌듯하다. 탄산수랑 꼭꼭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간단한 요리고 양념도 필요 없고 계량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도전. 제가 또 진짜 쉬운 것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주에도 재밌는 관리, 맛있는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 빵보다 더 부드러워. 맛있다. 얼마나 간단하면 앞치마도 안 하고 있었어. 이제야 아 나 앞치마 났다. 요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자.